산마늘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 임산물인 홍천 내면의 산마늘이 뛰어난 맛과 향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농가 소득 증대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손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대표적인 청정 고랭지인 홍천군 내면 일대에서는 요즘 산마늘 수확이 한창입니다. 마늘 냄새가 나는 산나물로 명이라고도 불리는 산마늘은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즐겨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천 내면 산마늘은 해발 500m가 넘는 청정 지역에서 자라 맛과 향이 뛰어나 지리적 표시재료도 등록돼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등 무기성분과 구성 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매년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밤낮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라는 속도가 틀려요. 그래서 맛과 향이 다른 해발이 낮은 지역에서 자라는 것보다 굉장히 우수합니다. 향이 품질도 좋고. 이에 따라 재배 농가와 면적도 매년 늘어 올해는 100여 농가가 20여 헥타르에서 생산한 산마늘을 직거래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데 예약 주문량을 채우기에도 벅찹니다. 소비자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주문량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지금 명이가 상당히 모자랄 정도로 호응도가 좋습니다. 더욱이 곰치는 1kg에 11,000원인데 반해 산마늘은 18,000원에서 24,000원에 달해 농가소득 증대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 90여 톤을 생산해 18억여 원의 판매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천군도 산마늘을 지역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4억 원을 투입해 재배단지 조성과 재배시설 개선, 가공공장 설립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홍천 명의로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해놓고도 기존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어 활용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손원규입니다.